A long time ago, they say that humans could see music with their eyes. Music one could see was beautiful and took different forms for each individual singing or playing. The inner soul in each musician was visualized through music. People called this visible music Bayverse, and through it, they could understand each other completely.저만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잠깐 지나치다가 순간적으로 탁 찍히는 사진처럼 저를 보고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제 저를 설명 못해요. 저는 노래하고 노래 만드는 수민이고요.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 여기가 내 방이지. I'm sorry I got up late. 근데 여긴 우리 집. What?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내면 들킬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 와, 김민호 씨 라붐 슬럼. 저는 김현정 씨인 것 같은데. 후지 씨라고. 저는 수민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잘 지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수민이를 12년 전에 처음 보고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12년? 네. 아! 바로 누군지 알겠다. 죄송해요. 좀 약간 짱구 같은 사람.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것이 아닌가. 장면 전환이 되게 빠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엄청 다양한 모습의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왜 이렇게 긴장되지? 네. 음악도 그렇고 저는 수민 씨의 패션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해 동안 음악을 해오면서 이제 음악을 딱 들으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항상 제가 예상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듀서로 같이 작업을 했던 대상들은 레드벨벳, 보아 이사님, 스윙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마이걸, BTS 선생님들, 거기 이제 지민 씨랑 작업을 했던, 그리고 저는 저를 또 프로듀싱 하고 있고요. 빨갛게 사람들은 모르겠지. 네가 나를 너무 귀여워해서 부러워하겠지. 우다다 앨범이 나왔을 때 아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앨범이었어가지고 아 내가 너무 틀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느슨해진 한국 음악계의 긴장감을 주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도 5 나오면 6가 나오고 7이 나오잖아요. 제가 뭐 5를 갖고 있으면 수민 씨는 항상 좀 6를 갖고 나타나는 그럼 좀 굉장히 신세대 같은. 아 요즘 신세대라는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아 미안합니다. 최신세대.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멋있다고 설득이 됐어요. 제 음악에 좀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설득력을 주는 게 저는 무조건 비주얼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저한테는 시각적인 걸 놓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 음악을. 도둑 들어와도 볼 것 같은데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전 보러 오셨어요? 안녕? 안녕? 오늘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바다머리를 했거든. 사연 있어 봐요. 나 사연이 많잖아 원래. 뭔가 기구하지. 어 기구하지. 기구하지. 어 팔자가 센 년이지. 그 아티스트는 정글이라는 아티스트고요. 정글은 상상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요. 저는 정글을 단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캐릭터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다양한 역할, 다양한 배역이 되었을 때 저의 모두를 연기자처럼 좀 바꾸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트랙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게 또 트랙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선하고 Venus, Aphrodite, Lady C, Shell Bikini, Garden Panty. Venus. 그 수민이는 그럼 집에서 메이크업 본인이 직접 많이 해? 나는 보통 그렇지. 수민 광대뼈랑 턱선이 되게 예뻐. 너무나 고마워. 나는 되게 뷰티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얼빡샷 같은 거 있잖아. 촬영할 때 뭐 뮤직비디오에서 얼빡샷? 뭐 이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런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어떤 감독님들은 좀 그 광대가 너무 좀 너무 부각이 돼서 이거를 좀. 근데 나는 솔직히 광대가 큰 사람은 광대가 큰 걸 자랑으로 삼고 뭐 입이 작은 사람은 입이 작은 걸 매력으로 삼고 막 그런 게 나한테는 되게 와닿거든. 드랙은 사실 드랙의 제일 장점은 그거거든. 그치. 룰이 없다는 거, 룰이 있으면 룰을 그치. 부순다는 거. 그래서 맨날 반골기질이 강했는데 직업도 그런 게 돼버렸네요. 아니 메이크업을 조금 슬슬 해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일단 목으로 넣어서 머리띠 하듯이 이렇게 해서 좋아. 머리카락을 이거 맞아? 잠깐 나 추노 같은데? 잠깐만 너무 기대된다. 아니, 별건 없을 거야. 그냥 이 이쁜 얼굴이 있을 거야. 이거 잡아봐. 아 두 겹을 쓰는구나. 나는 항상 궁금했어. 그러면 피부 간단하게 그 기본은 하고 왔지? 그러면 잠깐만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재밌겠다. 처음에는 되게 싫었었어. 화장하고 나서 그 다른 게 다 좋은데 화장하면서 이제 얼굴을 계속 봐야 되는데 내 몸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게 불편함을 자극시키는 일이었거든? 지금은 괜찮아. 메이크업 재밌어. 나 평소에도 요즘 많이 하고 다녀.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젠더 표현이라는 게 내가 뭐 여성이라서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 내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도 옛날부터 입고 다녔고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고 여자도 입을 수 있고 그냥 나는 내가 치마가 입고 싶어서 입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지금은 지금도 많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같아. 너무 궁금한데 거울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안 보여줄 거지롱. 실명하면 너도 난 똑같이 해도 돼. 그럼 나 무서워, 오빠. 저는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냐면 갑자기 돌변하고 갑자기 초라해지고 갑자기 귀여워지고 막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의 자아를 많이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토요일날에 엄정화 선생님 만나. 엄정원? 같이 뭐해? 먼저 얘기한 거야? 우와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거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반 발자국 나가는 거 사람들이 잘 못하잖아. 먼저 앞서 나가는 거. 근데 난 항상 그걸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보아 이사님 만났어 진짜. 그래도 보아는 개 떨렸고 엄정원 선생님 만나면 나 오열하면서 등장해서 막 선생님! 수민 씨는 이제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음악씬에서 그리고 되게 다 다양해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다른 분야에 있는, 다른 음악 씬에 있는 사람들이 수민 씨의 음악 안에서 이렇게 한 대 모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뭐야 이거? 또 왜 이렇게 영순이 길어? 어머 나 어제 술 샀어? 술 먹었어 어제? 술 먹었어? 어. 아 그래? 계산을 내가 했네? 그 기억 못한다고? 15만 8천? 잠깐만 거의 16만 원도네 이거를? 아니 기억을 못할 만큼 마셨다고 어제? 오늘 좀 많이 마시긴 했어 어제. 아 근데?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 놀고 어느 때 보면은 너무 불량해가지고 내가 쟤랑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이런 적도 있어요. 저기 이태원에서 우리 아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최근은 아닌데
누나. 어.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재범 씨 아닌가요? 만취 상태에서 되게 재밌는 막 대화를 하고 친구들이랑 막 깔깔거리면서 재밌게 노는 뭔가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아요. 재범이 취향을 좀 많이 그래도 꽤 본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이럴 수가 있다 사람이. 또 누나도 만만치는 않나요? 인간 박수민은 이 사람의 음악 세계와 그렇게 멀지 않다. 과몰입해서 막 하다가 약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 나도 이번 할로윈이 만약에 풀리지 않겠지만 풀린다면 드랙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로? 해! 근데 오빠가 너무 재밌겠다. 근데 할 거면 오빠 제대로 해. 개멋있어. 그러니까. 진짜 빡세게 하고 싶어. 오빠인 줄 아예 모르게끔. 그리고 드랙을 하면 사람이 아예 모두가 바뀌잖아. 근데 나도 촬영할 때 막 드레스업 하잖아? 그러면은 자세부터가 약간 좀 그 룩에 맞게끔 변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수민 씨는 고양이 같아요. 자기 매력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그거를 또 엄청나게 발산을 잘하고 좀 앙칼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되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호스라치게 놀라는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막 황홀하다는 듯이 막 이런 감정으로 넘어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계획적으로 엄청나게 계산을 해서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온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인간한테 가장 쓸데없는 게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매일매일 낯설죠, 저는. 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항상 모든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제 감정도 사실은 다 낯설고 일단 살아있는 동안은 맨날 저를 알아가는 기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밌어요. 캐릭터는 원래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만든 그런 느낌은 조금 슬픈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데 그 안에 약간 슬픔이 있거든. 근데 저 그런 복합적인 거나 되게 좋아해. 그래서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번지게도 입술을 막 그려놓을 때도 있고 잠깐만 이거 잡아? 이쁘다 맞아? 그런 거 같아 그거 뭔데? 거울 볼래? 끝난 거야? 끝났어 진짜? 봐도 돼? 봐 진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와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실업증에 되게 사연이 많은데 지금 내가 말 못하는 것처럼 사연이 진짜 많은데 말 근데 삶의 의지는 있는 거야 그런 스타일인 거야 이렇게 색을 덧입혔잖아 이건 의지야 욕망과 의지야 굴하지 않는 거야 또 다른 저의 다른 자아를 끄집어내서 캐릭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당분간 한 2, 3일 정도는 이렇게 그냥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모델 이수민입니다. 동화 작가 유수민입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는 최수민입니다. 음악하고 있는 30살 수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곡 만들고 있는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살잖아. 근데 솔직히 딱 깨놓고 보면 똑같은 사람 없어. 그치.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거야. 근데 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잖아. 다들 좀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대로 표현하고 그래서 나 같은 애도 이상한 게 안 보고 길거리에서 가슴 한번 보고 뭐 얼굴 한번 보고 막 이상한 찌푸리는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냥 자기들도 얼마나 편할 텐데 몰라 맞아 재밌다 저같이 호기심 많고 모든 게 수수께끼인 사람들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빼놓고 자기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조금 약간 선두
에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은 건데 뭔가 저는 자꾸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최대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듣고 싶고 이상한 그런 마음인데 그게 아직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놓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들었을 때 좋은 음악도 있지만 대중들을 상대로도 좋은 음악이어야 되는 건데 저만 자기 위로를 하는 형태의 그런 음악을 하고 있을 때도 분명히 저는 엄청 많거든요, 그 순간들이. 근데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그때 할 수 있었던 선택을 했었던 건데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리스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민 씨가 가는 방향이 자기만을 위한 곡을 만든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누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굳이 닫혀있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모습도 나고 저 모습도 나고 다 난데 그냥 편안하게 다 내 스스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누나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깨우치게 됐죠, 누나 통해서. 맞아? 좋게 얘기해 준 거 아닌데?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나. 오케이. 네. 고마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도가 아니 할아버지 스타일로 아무튼 죽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바꾸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그냥 내 사람 자체가 사람들이랑 친근해지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때부터 좀 음악 외적인 것을 많이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코드쿤스트님이 아니신가? 아닌데요.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컬러 이런 것을 일단 벗어나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요. 뭐랄까? 투명한 유리도 그렇고 프리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은 파장별로 색깔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색깔이 무궁무진하게 정말 많은 색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나 너한테 조금 이런저런 색깔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함을 가지고 있다. 수민 씨가 해왔던 음악들을 들어보면 장르를 이것저것 뛰어넘을 수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투명한 색은 뭐든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영시킬 수 있으니까요. 같이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약간 반짝반짝 약간 잘 보이게 해주면서도 그냥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사람. Visible music had great powers. Singers could be free from reality. And listeners could wholeheartedly connect with the singer. The reason we are able to recall certain memories or experience certain emotions when we listen to music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humanity's ability to see music. We restored what it would be like if humanity redeveloped the ability to see music and what musicians' dream world might look like. This time, we plan to hold it right where we can see so that we may not lose it again. Welcome to my Bayverse.